개척하는 지성 고려대학교. 이제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2015년 현재 고려대학교는 세계 90여 개국과 협정을 맺어 약 900개에 달하는 해외 대학교들과 질 높은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학부 1학번 박채영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미디어학부생이지만 역사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 지금 이중전공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 가서 좀 다른 관점에서 근대사를 배우고 싶어서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습니다. 학교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가 좀 다른 학교랑 달리 유럽 지역에 좀 교환학생 그 협정이 맺어져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었어요. 중위에 다른 나라에서 교환학생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영국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많이 즐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어요. Hey, jag heter Niklas Börjesson. 저 니클라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왔어요. 전공은 경제학과예요. 네, 그리고 지금 2학년 다른 학교도 많이 가봤는데 약간 처음에 경제하니까 그때 고등학교는 1등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고려대왔어요. 사실 저 지금까지 장학금 한 번도 못 받는데 앞으로 좀 공부 많이 하고 장학금 받고 싶어요. 아, Namaste. En pere Kaushik Prakash.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Kaushik입니다. My major is Mechanical Engineering. I wanted to study in Seoul, so I chose Korea University because I thought it was a better school. I want to meet many people. I want to get a Korea University girlfrie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10학번 강준하입니다. 13학번 미디어학부 딕슨이라고 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이제 한국에서 3년 돼가고 있습니다. 네. 포털에 찾아보다가 공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신청하게 됐고요. 장학금도 주고 또 외국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학생이었으면 좀 더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남자친구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나이대가 같고 고민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말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덕분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점 그거가 되게 좋았고요.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말을 영어로. Okay, thank you. Okay.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낳은 글로벌 KU. 이곳 코리아에서 세계를 외치고 미래를 꿈꿔봅니다.